누가복음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26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30절. 예수께서 너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31절에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저갱은 밑이 없는 갱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귀신들의 감옥이라고 하겠습니다. 귀신은 사람의 죽은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을 성경은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디모나스, 영어로는 디몬이라고 표기합니다. 또는 더러운 영이라고 표기되기도 합니다. 일부 목사들 중에 귀신이 사람의 죽은 영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무속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일반이며 이단으로 정죄되는 이론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라사인에게 들어있던 귀신은 이름이 군대, 즉 레기온이었습니다. 이는 많은 무리의 귀신이 한 사람의 몸에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편제 단위인데, 한 레기온은 6,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귀신은 부피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수천 명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위의 예에서 보면 귀신은 짐승에게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이유를 밝힐 수 없는 돌고래들의 죽음이 해안에서 발견되는 사례를 봅니다. 왜 돌고래가 해변에 올라와서 자살을 했는지 사람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돼지떼가 물에 뛰어들어 자살한 이유는 분명히 귀신들이 돼지 속으로 들어간 후에 물로 뛰어들게 만든 것은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40절에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가리켜 잔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긴 수면과도 같습니다. 부활의 그날까지 자는 것이요, 쉬는 것이요, 세상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죽으면 별세했다,
또는 돌아가셨다는 표현은 옳으나 사망했다는 표현은 바르지가 않습니다. 사망이란 죽어서 망했다는 뜻이지요. 불신자들은 문자 그대로 죽는다면 사망한 것입니다. 초상이 나설 때에 명복을 빕니다 하는 표현은 불교적 용어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명부라는 곳으로 가는데 여기서 명자는 어두울 명자입니다. 이 명부에서는 염라대왕을 중심으로 여러 왕들이 재판을 해서 악인은 지옥으로 보낸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명부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재앙을 면하는 복을 받으라는 뜻으로 명복을 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라면 조의를 표합니다. 또는 좋은 곳으로 가셨기를 기원합니다.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의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은 죽어서 망한 것이며, 이후 최후의 심판을 거쳐 영원한 사망, 즉 둘째 사망인 불과 유황의 판결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영생을 얻기를 주님 안에서 기원합니다.